4월 16일 화요일 해나루가 준비한 문화산책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전에 10시에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 7, 8번 출구에서 돌고지 유래비에서 시작하는 석관동 코스는 성북문화원에서 2024년에 새로 준비한 문화산책이라 제가 일찍부터 신청해 놨어요. 유래비를 지나서 석관동 도당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 부부의 묘인 의릉에 가게 됩니다. 일반 입장료 1,000원, 성북구민은 신분증 제시하시면 500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둘러보고 12시 전후에 마치면 저희가 1시간을 걸쳐서 방배동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방배동에 가서 할 예정이에요. 청본사는 세종의 형이에요. 효령대군의 사당인데 서리풀공원 산책할 때몇번 가보긴 했지만 상세한 해설을 들은 적은 없어서 이번에 서초구에서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를 무리하게 8명 만들어 놨으니까 뭐가 잘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를 다 가실 분들은 두 군데 각각 접수를 하셔야 돼요.